자, 키보드 축의 특성.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 저는 모르는데. 아주 기본적인 키보드 축의 특성. 자, 키보드는 청축, 갈축, 적축으로 나뉘어요. 그 외 뭐 황축이니 뭐 녹축 뭐 잘 몰라 나 이거 패스. 그냥 이거는 이제 기본이 아니야. 이건 기본이 아니야. 자, 청축이라고 하면 일단 타격감이 좋고 시끄러워요. 그리고 너무 오래 타이핑을 하면 손이 아파요. 아,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야 돼. 무접점 추가해야 됩니다. 무접점. 갈축은 적축과 청축의 중간입니다. 딱 중간인데 처음 기계식 키보드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할게요. 그 적축은 타이핑을 존나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또는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은. 자, 그래서 소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청축이 제일 시끄럽고 갈축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적축입니다. 그러면 이제 손의 편함의 정도는 반대예요.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갈축 같은 경우는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적응이 안 되면 인지가 안 돼요.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,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무접점은 뭐냐? 그러니까 정전 용량이라는 게 있는데, 뭐 예를 들면 40g, 뭐 50g 이렇게 있는데, 용량이 클수록 키 압력이 높아서 누르기 힘들다.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저는 개인적으로 뭐 40g, 45g 추천합니다. 조용하고, 제가 써보니까 조용하고요. 그리고 타자 많이 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.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더, 그러니까 광축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. 광축. 네, 광축. 자, 광축은 그럼 뭐냐? 얘도 기계식 느낌인데, 소음은 적축보다 적습니다. 자, 무접점이 적축보다 더 조용합니다. 아, 멤브레인하고 비슷해요. 이런 거 있고요. 자, 광축은 기계식인데 빛으로 인식하는 거예요. 자, 광이잖아 이게. 이 광, 빛 광자야. 그래서 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빛으로, 센서지 센서, 센서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가격이 저렴해졌어요.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. 왜 저거 얘기 안 했냐? 저소음 적축 이거 왜 얘기 안 했을까요? 제가 이걸 변종축이잖아. 기본이 아니잖아. 자,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, 키보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. 저는 키보드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녹축, 황축, 뭐 저소음 적축 이딴 거 설명 안 합니다. 이거 설명하라 그럼 나 도망가. 이거 설명하라 그럼 나 도망갑니다. 나 모릅니다 이거. 아, 나는 일단 스피드축 써본 적이 없고 녹축 써본 적 없어요. 저소음 적축 써본 적 없고요. 황축은 써봤어. 황축은 갈축하고 비슷하더라. 인텔 내장 그래픽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. 아, 너무 어려워 이거 키보드. 씨발, 나 이거 안 하고 싶었어 솔직히. 나 이거 설명 안 하고 싶었어. 나 몰라 나 사실. K95 스피드축 아니고 갈축인데요 제 거. 갈축이에요 갈축. 아, ABS. ABS랑 PBT는 뭐가 다르냐. 자, 이제 ABS 하고요 PBT는 소재예요. 소재 이름입니다. 소재 이름인데,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. ABS보다 PBT가 더 비쌉니다. 끝. 끝. 그러니까 ABS 키캡보다 스위티브 96님 PBT 키캡이 더 좋은 거야. 됐냐? 야, 씨발. 이렇게 하는 거야, 설명은. 키보드 타건감 같은 것도 이게 보다 보면 있잖아요, 이 새끼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마우스는 제가 이제 그 설명해 드릴 만한 부분이 진짜 없어요. 좀 살려주세요. 나 마우스 잘 몰라. 이중 사출, 그러니까 그 사출, 그냥 물건을 뽑을 때 이중으로 뭘 해서 했을 거야 아마. 각인 이런 거일걸? 내가 ABS랑 PBT를 왜 하냐면, 왜 아냐면 내가 저런 데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.
일을 한 적이 있어, 일을. 아이, 좋아요와 구독하기 안 누를 거야? 실화냐? 고맙습니다.